자, 송초 10초 나왔습니다. 이오구 아이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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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오랑 큐랑 다 집중해주세요. 라이브 송초 준비 완료됐죠? 아이비에스가 2023년 봄학기를 맞아 수습국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첫 5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한 차례 길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 점차 따스한 봄이 우리... 큐 너무 빠른데 좀만 천천히 내려주세요. 따뜻해지는 날씨와 함께 캠퍼스 곳곳에 새로운 소식이 퍼지고 있는데요. 인천 글로벌 캠퍼스 대학 언론방송국인 IBS 역시 2023년 봄학기를 맞아 약 한 달간 10기 수습국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IBS 수습국원 모집은 그 아나운서 너무 빠른데 좀만 천천히 멘트 해주세요. 대학 언론 캠퍼스 대학언론방송국 IBS가 2023년 봄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10기 수습국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IBS는 인천 글로벌 캠퍼스 브로드캐스팅 스튜디오의 약자이며 IGC 넷 5개 학교를 모두 포괄하는 캠퍼스 내 유일한 공식 방송국으로서 지난 2018년 개국 이후 약 5년간 IGC 학생 여러분과 함께해왔습니다. IBS의 주요 업무는 최첨단 방송 장비인 오버드라이브 시스템을 활용하여 매주 월요일 5시마다 진행되는 정규 뉴스 송출이며 이외에도 캠퍼스 내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거나 기획 취재, 다큐멘터리, 예능, 웹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023학년도 봄학기부터는 인천 글로벌 캠퍼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기존에 진행해오던 한국어 뉴스와 더불어 격주에 한번 영어 뉴스 송출 또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3학년도 봄학기 현재 IGC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프레시맨 학생들이며 지원 기간은 봄학기 개강일인 2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 3주간의 기간이 될 예정입니다. 지원 분야는 기자와 아나운서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면접 일정 및 기타 문의사항은 IBS 공식 인스타그램으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방송국 활동에 관심이 있고 캠퍼스 내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 가까워질 기회를 노리는 새내기들이라면 IBS 활동에 참여해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드리는 바입니다. IBS 최서연입니다.